자, 291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랑 AC랑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왔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 나오면 이 문제에서 쓸지 안 쓸지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한 밑각의 크기인가요? 그렇죠. 한 밑각의 크기. 꼭지각이 90도가 나왔고 밑각은? 45도. 그렇지, 45도. 그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 정보들. 알겠죠? 쓸지 안 쓸지 몰라, 이 문제에서. 알겠죠? 그 다음, ABC의 꼭지점 A를 갖다가 지나는 직선 L이라는 게 있을 때, 두 꼭지점 BC 이렇게 했죠. 자, 오케이. 자, 문제 파악됐으면, 보도록 합시다. D부터 E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데, 증명 과정은 조금씩 생략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잠깐. 응?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죠? 우선 일단 문제를 보니까, 요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하고 무슨 합동? 무슨 합동?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뭐 SAS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다섯 개의 조건 중에서 직각삼각형만의 합동만 얘기한다면, 빗변 길이 똑같죠? 직각이죠? R이고, right angle, hypotenuse H. 그 다음 뭐야? S일까? A일까? 자,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좀 필요한 정보니까 자, 보세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삼각형 DBA인, 그치? 그러면 직각삼각형은요, 점각과 X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점하고 X하고 더하면 몇 도? 90. 90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 90도지. 평각은 90, 180도고. 그럼 여기 X고 여기 90도니까 여기가 몇 도야? 여기 점각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그럼 여긴 자연스럽게 또 뭐가 돼? X각이 되겠지. 아! R, H, A, 혹은 SAS 합동. SAS, 아니지. ASA 합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얘는 R, H, A 합동이구나. 이렇게 점과 X각을 이용하는 거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놓고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합동이니까 대응변은 5cm니까 여기 5cm고, 여기 몇 cm야? 7cm죠? 사다리꼴. D부터 E까지의 길이는 그러면 12cm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사다리꼴 DBEC, CE? DBCE? DBC? 맞나? DBC의 넓이는 어떻게 나올까? 2분의 1 곱하기 7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나온지 알겠어요? 나머지는 해봐, 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12에 대한 제곱이니까 144죠? 144 반등하니까 어떻게 72라고 해서 빨리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구했습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갖다가 구했죠? 사다리꼴 넓이에서 뭘 빼줘야 될까? 그렇지,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갖다 합동이니까 넓이 똑같겠죠? 빼주는 느낌으로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빼기 얼마가 돼야 될까? 72 마이너스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57에 35지? 근데 2분의 35지? 근데 그게 두 개니까 얼마야? 70. 35겠지? 혜인아, 이해 갔어? ABC를 바로 구하려니까 안 구해지는 거야. ABC를 바로 구하려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37 나오나요? ABC를 바로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부분을 빼주는 느낌. 중3이 되면요, 너희들 성분 AB 길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혜인아, 됐어?